네, 안녕하십니까. 대운박 장난감.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미니언즈, 아니래요. 네, 보시다시피 쿠키런입니다. 쿠키런. 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쯤에 쿠키런을 제가 합체 딱지를 제가 한번 오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쿠키런, 네, 미스터리 박스도 한번 오픈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딱지는 그때 당시에 두 박스를 깠는데요. 네, 이렇게 두 개를 깠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딱지가 나왔었고요. 네, 이 딱지는 보시면 브레인껌이라는 딱지고요. 딱지는 꼬마 유령 딱지입니다. 헌데 그때 당시에 대왕 딱지가 나와서 가서 슈퍼마켓에 다시 가서 짠, 대왕 딱지로 바꿔왔죠. 해적맛 쿠키 대왕 딱지. 그때 엄청 운이 좋았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미스테리 박스는 기본 용감한 쿠키인가요? 네, 기본 쿠키가 나왔습니다. 네, 이름이 용감한 쿠키가 맞나요? 네, 기본 쿠키가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미스테리 박스 두 박스에 합체 딱지 총 6박스를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날로 저희 유튜브 규모가 커진다랄까요.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 두 개 까서는 만족을 못 하겠는데요. 주머니가 털리는 게 마구마구 들립니다. 합체 딱지, 쿠키런 합체 딱지 한번 딱지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딱지, 과연 이 쿠키런 합체 딱지는 2015년도 마법사들의 도시 편이고요. 이게 최신 딱지로 알고 있습니다. 쿠키런의 최신 딱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법사들의 도시라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딱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함께 던져놔, 카드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다 함께 던져놔, 왜 카드가 쿠키런 카드가 아니고 다 함께 던져놔 카드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카드 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무슨 이벤트 내용도 있네요. 보시면 건스톰 에어건 교환권을 찾아라, 쿠키런 인형 교환권을 찾아라. 인형입니다. 네, 발음 죄송합니다. 쿠키런 인형 교환권을 찾아라, 자전거 교환권을 찾아라. 네,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딱지. 닦긴 못 닦아. 청소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씻기도 다 씻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락스타 맛 쿠키. 락스타 맛이 무슨 맛이죠? 락스? 락스를 먹나요? 락스 먹으면 안 되는데요. 락스타 맛. 락스타 맛 쿠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를 들고 있는 소년인가요? 소년인가요? 아마도 소년인 것 같습니다.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락스타맛 쿠키. 던져남 카드는 용왕 도매왕 이런 거 나왔는데 던져남을 제가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연 두 번째는
감자랑 카드부터. 이거 뭐 홀로그램인데요? 카드가 홀로그램. 카드 전부 다 전부 다 홀로그램이군요. 네. 농사꾼 8개. 네. 그때 이거 좋았던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 딱지는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인가요? 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네. 스프라이트 뭐 그거 뭐 패러디한 건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가 나왔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하면서 대왕딱지 짠. 네. 얼음거상 낙타르. 네, 건조랑이고요. 네, 역시 대왕딱지는 안 나왔고요. 이거는 도토리인가요? 이거 맞네요. 도토리 부엉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지금 총 도토리 부엉이까지 총 3개 끄고요. 자, 다음. 네, 이번엔 보라색. 과연 여기에는 들어있을지. 대왕딱지. 뭐야, 여긴 카드도 안 들어왔는데요? 여긴, 이건 왜 골드죠? 짠! 골드 딱지 나왔네요. 골드 딱지. 락스타 맛 쿠키 M. 골드 딱지는 카드가 안 들어갔나 봅니다. 네, 여기엔 카드가 들어있지 않고요. 골드 딱지가 나왔습니다. 락스타 맛. 네, 얘가 락스타 맛인데요. 얼굴이 좀 크네요. 이렇게 락스타 맛 쿠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고요. 자, 다음 나머지 두 가지. 네, 두 박스 남았습니다. 자, 두 박스 한번 동시에 가볼까요? 두 박스 동시에. 자, 오픈. 오우, 보라색에는 골드만 들었나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왜 둘 다 골드가 나오죠? 헐, 이것도 중복되나요? 저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 미스터리 박스에서 이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 무슨 블랙베리 맛 쿠키. 네, 미스터리 박스에 블랙베리 맛 쿠키가 있는데, 네, 골드 쿠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뜬, 네, 락스타 맛 쿠키. 네, 역시나 대왕딱지는 붙어있지 않고요. 골드 쿠키. 저는 총 4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적맛 쿠키와 그 다음에 블랙베리맛 쿠키.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얘는 도토리 부엉이. 도토리 부엉이고요. 그리고 네, 브레인껌. 브레인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꼬마 요령이 있습니다. 네, 총 저는 그래서 총 9개 딱지를 보유하고 있네요. 딱지가 이렇게 많은 모아나. 뭐
사람이 없는데. 에이, 있답지. 요즘도 얼마 전까지 제가 동네에서 꼬마 친구들이 네, 딱지 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네, 모르겠네요. 그 꼬마 친구들하고 딱지 한번 치고 싶은데요. 자, 딱지를 오픈을 했고요. 자, 이번엔 드디어 대망의 미스테리 박스. 네, 좀 용감한 쿠키가 하나 있고요. 자, 첫 번째. 네, 보시면 용감한 쿠키가 나왔고요. 33% 확률이네요. 아, 제일 후진 거 나왔군요. 33% 확률. 아, 제일 후진 거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25% 확률. 뭐 거의 이게 두 개가 반 중에 하나는 요거 두 개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한데요. 이게 두 개가 50% 확률입니다. 그리고 16%, 8%, 8%, 8%. 네, 이게 2%네요. 이게 정글전사. 네, 이게 대박이네요. 네. 정글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자, 저는 그러면 과연 어떤 쿠키가 나왔을지. 자, 어떤 쿠키가 나왔을지. 바로 오픈은 소리는 안 나고요. 자, 네, 소리는 안 나고요. 자, 오픈을 바로. 자, 네, 쪼물딱을 한번. 아! 아! 만지자마자 느낌이었습니다. 만지자마자 요 느낌이었습니다. 요 느낌. 아! 안 뜯어도 100%인데요. 안 뜯어도 100%입니다. 하... 아, 네. 정말 33%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안 뜯어도 100%. 자,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열받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미 열이 받고 있지만. 자, 두 번째. 얘까지 33%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원하던 캐릭 나왔다고 좋아했었는데, 네, 33%였다니. 네, 33%였다니. 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었죠. 아, 깜빡했네요. 네. 아, 이거 만져보기 무섭습니다. 만지기가 무서운데 말이죠. 자, 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가 이거와 동일한 카드가 나오거든요. 카드가 저거랑 동일한 카드가 나옵니다. 아니 돼요. 나한테 왜 그러? 아니 돼요. 여러분,
까야 되겠죠? 아, 그쵸. 까야 되겠죠? 까야 되겠죠? 이대로면은 팔수라도 있지 않을까요? 까야, 그쵸. 까야 되겠죠? 네. 맞아, 까야겠죠? 네, 맞아. 아, 여러분. 네, 이게 제가 아트박스에서 6,900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6,900원입니다. 네, 절대, 절대, 네, 싸지 않은, 네, 이런 싸구려같이 생긴 피규어가 6,900원입니다. 네, 제가 중복 3개 떴다고 열받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절대, 절대, 네버, 네버. 네, 중복 3개 떴다고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싸구려 같이 생긴 캐릭터. 네, 여러분. 이게 6,900원입니다. 이렇게 싸구려 같이 생긴 캐릭터가 거기다 하물며 3개를 깠는데 3개가 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건 구매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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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니 돼요. 네, 오늘 영상 중복 3개 떠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많이 사랑,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